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예비 후보를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현희 강남구청장 사건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신현희 강남구청장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단체 대화방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전직 국정원 직원 등 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신 구청장은 올해 1월 29일부터 3월 13일까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과 1대1 대화를 통해 83차례에 걸쳐 문재인 당시 대통령 예비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부정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국민의 소리와 서울희망포럼 등 모두 천여 명이 참여한 6개 대화방에 허위 사실을 공표했습니다. 신 구청장은 경찰 조사에서 단체 대화방에 메시지를 전달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낙선운동 목적은 부인했습니다. 또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의견을 공유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와 컴퓨터 39대에 대한 증거 분석과 함께 88명의 참고인 조사를 벌였지만 문 후보 비방글의 최초 작성자는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에 대한 신 구청장의 배임과 횡령 혐의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지역배입니다.